동방의 현자를 이끈 그 밝은들. 여러분, 종기 기독교에 기반이 된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를 이끈 그 밝은 별. 지구인류에게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이며 존재하는 만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고도로 진화를 이룬 삼각자를 지구인류에게 보냈음을 여기서 밝히는 바입니다.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를 이끈 그 밝은 별. 서서히. 지구인류가 오늘 예수가 태어난 날이라 12월 25일 우주의 고도로 지나던 차원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실현시킨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지구인류에게 선각자를 보냈음을 여기서 재차 거듭